이게 금방 숨이 죽거든. 속옷을 할 테니 많다. 응. 자기야. 응. 속옷을 할 테니 됐니? 요것도 좀 들어가야 돼. 양파가 좀 큰 것 같아. 요 자를게. 너무 큰 것 같아. 넓이가. 양파는 다 들어가야지. 그럼요. 다 들어가야지. 양파가 들어가야 맛있지. 이렇게? 이렇게 얼마씩? 요만씩? 요만씩? 그 정도면 돼. 요만씩? 이렇게? 오케이? 고추장을 한 스푼만 넣을게요. 한 스푼 안 좋겠나? 좋을 것 같은데? 고춧가루 들어가는데 좀 더 넣을까요? 더 넣어야지. 그 정도는 되겠죠? 응. 예? 응. 그리고 고춧가루 좀 넣고. 큰 걸로. 요걸로. 한 두 번. 두 번 되겠다. 예? 두 번 되겠죠? 예? 그 다음에 간장. 간장. 설탕 노란 게 없으니까 하얀 걸로 넣자고. 간장 한 세 개, 두 개, 세 개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, 여섯 개. 다섯 개면 돼. 아까 보니까 많이 넣더라고. 응? 다 달아야 되니까. 다 넣으면 되나? 드세요. 내가 그만할 것 같아. 다 넣어야 되겠네. 다 넣어야 되겠다. 다 넣어야 되겠네. 그, 이거부터 넣으면요. 응. 알았죠? 양이 많은 거거든, 이게. 예? 응. 뚜껑 닫아야 좀 그럴 동안. 물하고 양이 딱 맞아. 응. 내가 이거를 좀 맞출게. 이 정도 맞으면 될 것 같아. 자기야, 야채부터 넣어. 어묵부터 넣어야 될 것 같은데? 어묵, 그럼 어묵부터 넣어. 물이 딱 됐어, 자기야. 좋아, 넣어. 라면 사리는 이따 넣는 건가? 아니, 조금 이제 상황 보고. 자기 생각은 어때? 지금 넣어야겠다. 딱 세 개 넣으면 딱 맞아. 응. 이거 좀 끓여놔. 한번 지져가지고. 양도 부심하고. 물. 그죠? 나 물지 않게. 옆으로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다정한 부부예요. 다정한 부부입니다. 네. 오늘은요, 낙볶이요. 맞죠? 네. 그리고 김밥. 배추, 김치.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겠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네. 목사, 뿌리게 빨리 먹자. 불겠다.
불렀어. 많이 안 불렀다. 많이 안 불렀다, 자기야. 많이 안 불렀나? 응, 많이 안 불렀어. 많이 안 불었지? 응. 떡볶이 맛있냐? 맛있다. 떡이 잘 됐어. 나 김치 없답니다. 그리고 자기 먹어, 김밥. 라면 사리가 많이 들어가가지고. 딱 맞아. 양이 맞췄어야 되니까. 젓갈 좀 못하니까 불편하잖아. 됐다. 됐다.
다 말랐으니까. 됐어. 이제 나만 다리가 없어. 그 많은 라면살이 다 먹었네. 음식 딱 먹기 좋지? 이러니까 안 싱겁지? 근데? 안 싱거워. 간이 딱 맞지? 떡이 맛있다. 다 끓여서 가서. 난 김치찜도. 그 밑에 뜨거운 거 있잖아. 밑에. 코, 다. 그 옆에. 요거? 너무 크잖아, 가져와. 너무 커? 응. 뜨거운 거 있잖아. 그건 딸 먹거든. 맛있다. 맛있다, 자기야. 자기야. 맛있네. 내가 물어봐서 맛있네가 아니라 진짜 맛있어. 너무 많이 하고 많이 남겠다. 많이 했네. 응. 이따가 먹으면 되지. 하고 보니까. 맞냐.
한 잔은 몰랐는데. 김밥 안 먹어? 난 이게 맛있으니까. 이건 자세히 먹는 게 아니고, 금방 먹고 싶으면 언제 먹을 수 있는 거고. 이거 맛있네. 원래 내가 맛보기 잘 먹었잖아. 금밥은 한국에서 가져온 걸 맛있어. 괜찮아. 자기야 배불려 못 먹겠다. 배불려? 자기 더 먹을 거냐? 나는 배불려. 배불러? 응. 응, 나 이거 먹었잖아. 응. 이거 하나 먹어야 돼. 응. 내가 많이 했잖아. 응. 나는 많이야. 처음에 내가 사리 두 개 넣었을 때 넣었으면 딱 맛있었어. 맛있다. 그래서 잘 먹었다 맛있게. 맛있다. 라볶이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